자동차 업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기아의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에도 강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내년 자동차 업계 노사 관계가 험난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기아의 노조 집행부 선거 결과 바로 전해주시죠. 네, 전국 금속 노동조합 산하 기아 지부 27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기아의 새 노동조합 지도부의 강성 성향 인사인 홍진성 후보가 노조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91%인 2만 6,200명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홍 당선인은 1만 3,800표, 52.8%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홍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불확실한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고용 안정 보장을 제시하며 조합원 표심을 끌어냈습니다. 또 기존 임금 체계인 시급제에서 이 잔업 30시간을 기본 적용하는 완전 월급제와 자동차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판매 노조원 일자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신임 홍 지부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최근 들어 완성차 업계에 잇따라서 강성 집행부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 7일 결선 투표에서 강성 성향 인사인 안현우 후보를 차기 지부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안 후보 역시 금속연대 출신인데요. 이들은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에 맞서 일자리 사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 모두 속속 강성으로 전환하면서 이 전동화 과정 전환 과정에서 차측과 마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장 조합원 정년 연장을 비롯해 이 전기차 부품의 내재화와 자동차 온라인 판매 등 각 부문에서 이 갈등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최근 이어진 무분규 기조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